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채용팀의 성시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작년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밤람회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었는데 내심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지원자분들과 대면으로 마주하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고요. 저에게 총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15분 발표와 15분 Q&A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과 이렇게 직접 오랜만에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발표 시간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간략하게 먼저 개요 말씀드리면요. 크게 산업은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산업은행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조직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입평원 채용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KDB 산업은행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해 보라고 하시면 살아있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나 산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을 때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기관의 맏형으로서 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평소 산업은행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뉴스에 산업은행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요 조선사업 매각이라든지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같은 게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뉴스에 산업은행이라는 소식이 자주 나온다라는 것은 나라 경제나 산업계의 풀기 어려운 숙제를 산업은행이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을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산업은행은 정부가 요구하는 시대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PPT 보시는 것처럼 일단 나오진 않지만 1950년도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 산업시설들의 복구를 위해서 기간 산업에 대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1970년도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부응해서 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화공업과 자동차 같은 수출 전략 산업 그리고 정유화 같은 기초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넘어가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장기 설비와 기업 금융을 지원해 왔고요. 90년도 넘어가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서 저희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20년대 넘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벤처 투자 그리고 녹색 금융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도 이후에 산업 대전환이라든가 경제 안보가 중요시 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좀 급변함에 따라서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과 장기 발전 방향을 재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말에 산업은행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산업은행 미션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대한민국 경제의 1%를 책임지는 정책 금융기관입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대내외 경제 변화를 극복하고 경제 제도약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조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금융 리더 더 큰 KDB입니다. 산업은행이 창립 90주년이 되는 게 2045년도입니다. 2045년도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함께 성장하는 KDB 산업은행의 모습을 비전에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KDB란 세계 유수 금융기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은행의 이런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장기 전략 목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총 6가지 나와 있는데 총 3대의 비즈니스 목표와 3대의 내부 혁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웠겠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격차 산업과 유망 신산업 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장기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같은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동반자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이야말로 산업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KDB Only, KDB Best라는 조직체계 구축이란 말이 있어요. 조금 딱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내부 혁신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관행에 저희는 집착하지 않고 목적 지향적인 정책 구명을 추구하고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AI 등 저희 디지털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저희가 오직 KDB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KDB가 최고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금융 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 기관입니다. 금융 기관이란 말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책 금융에 대한 재원을 시장에서 자체 조달함으로써 앞으로 산업은행이 계속 정책 금융 기반으로서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산업은행의 주요 역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할을 좀 설명하기 앞서서 지원 채용 담당자로서 지원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은행을 채용을 지원하게 되시면 입행 지원서에 죄송합니다. 입행 동기라든가 입행 후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서류 심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내용이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이고요. 첫 단계를 잘 꾸며셔야 앞으로의 채용 과정에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원서를 막상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많은 지원자분들이 해당 산업은행에서 그 당시에 뉴스에 부각된 산업은행의 역할과 부서에만 특정적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넥스트 라운드 실이라든가 그 IB 업무만 좀 너무 쓰셔서 여러 지원자들의 이런 입행 지원서가 크게 차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은행은 은행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 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상금체 조달이라든가 그리고 예수금 상금체 발행이라든가 예수금 조달 같은 조달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 해당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고 실제 기업의 대출이라든가 복합금융 방식의 금융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리스크 관리라든가 사후 관리처럼 금융의 마지막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즉 산업은행은 금융 전반에 대한 역할과 금융 전반의 영역을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은 저희가 산업은행 역할을 한번 지금 쭉 보시면서요.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금융 분야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입행 지원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다른 지원자들과 조금 더 차별화된 입행 지원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다섯 개의 주 역할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KDB 산업은행의 조금 대표 브랜드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넥스트 라운드 실이 있고요. 거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 성장 지원 플랫폼인 KDB 넥스트 라운드 운영을 통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500회 이상의 KDB 넥스트 라운드를 개최했고요. 이 과정에서 3에서 4조 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수립을 함으로써 혁신성장에 속해 있는 해당 기업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연간 자금 공급액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 투자 그리고 PE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입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된 관련된 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넥스트 라운드실이 있고 기업의 생애 단계별 금융 지원을 위해서 벤처 기술 금융실과 스케일업 금융실을 나누어서 저희는 혁신기업 성장의 혁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기업 금융,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안전판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부합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성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중소, 중견기업 앞 지원을 통해서 나라 경제의 성장판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자금 공급액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함께 공동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함으로써요. 뭐 소재나 부품 같은 기초산업에 영위를 하시는 중소기업한테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뉴스에서 접하시는 것처럼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 같은 주요 대기업 같은 구조조정도 있고요. 해당 기업한테 맞춤형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재무구조 구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 기업의 경영정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다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정보주도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한계 기업에 있는 기업들한테 충분한 검토 이후에 만기 연장이라든가 대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KDB 산업은행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기업 구조조정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제가 본점에 기업금융실과 기업구조조정실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영업부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사실 고객과 가장 전국에서 고객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국내 60개의 국내 점포 영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B 업무 선진화 그리고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산업은행 국내 대표 정책형 IB와 그리고 글로벌 PF 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좀 선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PF의 높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요. 21년도 기준 PF 주선 금액으로 약 세계 15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저희 산업은행은 해외 영업 기반과 그리고 IB 역량 기반으로 다양한 곳에서 수입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산업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희 본점에는 녹색금융기획부라고 해서 녹색금융과 그리고 한국판 뉴딜 지속가능 경영 추진 기획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녹색 분야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고요. 해당 분야는 PPT 내용 보시면서 한 번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와시피 산업은행의 이런 주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단순히 이 역할만 하면 뭐 사실 너무 좋겠지만 그거를 안정적으로 밑바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무 기획부 당연히 필요하고요. BIS 비율 관리 같은 리스크 관리부도 분명히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금채 발행이라든가 우량 예수금 조달 같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자금 기획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체가 지금 디지털 전환, 산업 대전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역시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 타워로서 디지털 전략과 함께 산업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조직도는 저 사실 뒤에 나오는 조직도라든가 영업조 소매는 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슬라이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IT 관련된 전담 부서인 KDB 디지털 스퀘어를 하남시에 저희가 소재하고 있고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건축물이고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내용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은행의 조직 문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좀 산업은행을 딱 떠오르시면 좀 경직적이고 좀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그럴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은행인과 그리고 공공기관 특성이 결합되다 보니까 좀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은행 내부적으로는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떠오르면서 전 직원분들의 공모를 통해서 임직원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KDB 웨이를 저희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내용이에요. 모두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은행 입행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이 KDB 웨이로 인재상을 많이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채용 담당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KDB 웨이 그중에 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산업은행은 금융업을 종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해당 전문성은 저희가 뭐 학사 뭐 충분히 학사 수준에서도 충분히 익히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하며 주도적으로 일하자입니다. 그만큼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업은행을 입행하시게 되면 2년과 3년 주기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십니다. 순환 근무가 은행 업무의 배치의 근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면서 은행을 한 30년에서 40년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부서가 뭐 굉장히 수십 개에 달하는 부서도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배와 후배들을 만나시고 많은 동료들 함께 일하실 텐데요. 은행이라는 곳이 사실은 혼자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협업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시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성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은행은 재직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직무 연수,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외국어 관련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당 제도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행복한 은행 KDB 산업은행이라고 저희는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뭐 행내 어린이집, 뭐 편의시설, 출퇴근 지원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현직자로서 좀 어떤 부분이 좋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어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있지만 저는 365일 유연 복장제입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를 떠나서 사무실로 복귀하면 저는 좀 편안한 복장으로 매일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니까 좀 편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장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용 정보입니다. 넘어가서요. 일단은 먼저 양해 말씀 먼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채용 관련 정보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기준의 신입회원 채용이다라는 점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는 은행 일반 분야로 80명 내외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역시 저희가 실제로 채용 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인력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경제 뭐 다양한 분야로 저희는 채용 분야를 설정하는데 현재도 아직 채용 분야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세한 채용 분야는 향후 공고 예정인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공기관 여기 채용 정보 박람회라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블라인드 채용 내부분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중요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블라인드 위배 사항이 때문에 기재가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본인이 속한 전공이라든가 학과 같은 경우는 기재 가능하시고요.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명은 블라인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재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입행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 자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령과 학력 그리고 전공 제한은 없고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정말 전공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지 내가 경영학과가 아닌데 응시 분야의 경영학 또는 경제학 다른 분야를 써도 되는지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입행지원서를 받을 때 채용 분야는 해당 전공 학과를 보자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 때 직무지식시험을 어디 분야에 참여해서 시험을 응시하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전공지식시험을 잘 합격할 수 있는 분야라면 해당 전공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그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당연히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뭐 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행 인사 정책에 따라서 지역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 점 염두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대사항도 작년 기준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변경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월 중 저희는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3월 중에 입행지원서를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행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 이후에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채용 예정자 발표까지 1년의 과정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는 서류 심사,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각 단계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와 있는 것처럼 22년도에 채용 진행한 신입행원 채용 절차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3년도에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행지원서 평가는 저희는 지원 동기라든가 입행 후 계획, 역량 개발 노력, 자기소개 등 평가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심사는 그냥 서류 심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으로 향후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도 그거를 토대로 면접관분들이 질의응답을 하시니까 첫 단추를 잘 꿰매시고 입행을 준비를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성적 충족 여부도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저희는 어학성적을 기준 점수 충족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점수가 예를 들면 900 토익에 900점, 900 몇십 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기준 점수만 통과하시면 저희는 충분히 어학적으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기준 점수 미충족이어도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세요. 내가 기준 점수 이렇게 미충족을 했는데 합격할 가능성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번 채용할 때마다 기준 점수 어학적 성적 미충족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산업은행 채용을 한번 겪으시면 필기시험에서 좀 탈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산업은행에서 필기시험은 좀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직무지식시험과 일반 시사 논술 그리고 NCS를 나눠서 저희가 필기시험을 구성을 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IT와 공학 분야는 미시시 하였습니다. 역시 작년 기준이고요.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1차 면접 전에 온라인 방식의 인성검사를 실시하게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에 오시게 되면 직무능력 면접과 심층 토론, PT 면접, 팀까지 수행되는 네 가지 단계에 거쳐서 1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면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능력 면접은 입행 지원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응답하는 면접이고요. 심층 토론은 두 개의 조각장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반으로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PT 면접은 개인이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태블릿 PC로 작성하신 이후에 면접관분들한테 발표하는 단계고요. 팀과제 수행은 팀 단위로 입장을 하셔서 하나의 주제로 공동 협동을 해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4개의 1차 면접의 면접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지원자들의 역량과 그리고 모습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1차 면접을 막상 오시게 되면 하루에 네 가지 면접을 다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뭐 사실 면접마다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하루에 여러 지원자 같이 하시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굉장히 좀 길 수도 있다라는 거 양해하시고 그 점에서 좀 체력 관리도 그 전에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차 면접은 저희가 임원 및 부서장 중심의 2차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대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지식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인의식과 열정 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채용 절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Q&A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 저희 산업은행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또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했는데 부족하다면 지금 Q&A 통해서 저희한테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은행 채용에 관심 있는 김영춘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공공기관 영어 성적 인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국산업은행에서 올해부터 바로 적용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까 그 금융산업 전반에서 하나를 피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커리어를 좀 서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순환 근무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산업 전반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돼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산업은행은 금융산업을 올그라운드 플레이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산업은행이 기업 여신의 중점적인 기업이니까 기업 여신에 특화된 인재를 원하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어학성적 5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학성적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공공기관이 해당 내용을 접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각 기관마다 이걸 언제 도입할지는 다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이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사실 좀 미정이라는 점 미리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머지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뭐 올 어라운드에 대해서 금융 전반에서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행지원서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입행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산업은행의 두드러진 역할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명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1,000명, 10,000명으로 넘어가면 입행지원서를 평가하는 기관, 위원들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형식이 특출하고 좋아도 내용 자체가 비슷하면은 차별화가 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입행하셔서 여러 가지 순환 근무를 하시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채용 과정에서의 좀 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입행하시고 나서는 당연히 그거는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순환 근무를 거치시면서 금융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가지는 제너럴 리스트로 남을 건지 아니면 나는 여러 순환 근무를 하시면서 특정 업무에 난 너무 흥미가 있고 강점이 있다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스페셜 리스트를 남을지는 입행하시고 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 팁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 이세준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지원 요건에 연령이 상관없다고 했는데 고등학생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시사 상식이나 아니면 금융 상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은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정보만으로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연령이 제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정말 연령은 제한 없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입행원의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아까 그 연령이라는 제한이 없지만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그건 충분히 저희는 전문성에 대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문성을 어디서 익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너무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좀 신문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평소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사 뭐 경제 이슈 같은 거 꼼꼼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 좀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도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시면 나중에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3월 중으로 채용 공고가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기 일정은 그 후로부터 한 달 후로 생각하면 될까요? 필기 이후에 한 달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그 채용 공고일 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필기 일정을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는 한 네, 언제냐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채용 공고는 3월 중에 공고가 될 예정인데 네. 필기 시험은 저희가 사실은 뭐 학교 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사실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네, 언제 할지 미정이고 뭐 필기 시험 서류 심사 이후에 아마 발표가 날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네. 1차 면접에서 팀 과제 수행 있었는데 그게 다른 기관들은 잘 없는데 여기는 있어서 좀 궁금해서요. 약간 보통 어떤 주제를 어떤 과제가 수행되는지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사실 이 네 가지 유형의 면접이 있는데 뭐 사실 보는 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좀 PT 면접과 팀 과제 수행이 좀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PT라는 거는요, 개인이 참석하셔서 개인이 충분히 본인의 역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팀 과제는 개인이 잘했다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면접은 아닙니다. 팀이 전체 들어가고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도 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시는지 협동식을 기반으로 볼 예정입니다. 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때 어느 게 경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산업은행과 좀 접목시켜서 출제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한 가지 채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제 산업은행이 매년마다 대체로 한 3차 정도에 거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그 청년 인턴 관련해서 채용 공고가 뜨는 것이 찾아봐도 아직 없어가지고 혹시 올해는 청년 인턴 채용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 신입원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올해도 청년 인턴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좀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몇 차까지 갈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 일자리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규모는 최대한 청년들한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게끔 청년 인턴의 채용을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드려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